안녕하세요. 토플 리딩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의 리딩 실력과 점수 향상 모두 책임져줄 장은혜입니다. 파고다 토플 70플러스 리딩 강의 소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플 70플러스 리딩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파고다 토플 70플러스 리딩 교재의 저자 직강 수업이라는 점이죠. 저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토플 리딩 전문 강사로 기초 레벨부터 실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짱쌤만의 노하우가 듬뿍 담긴 이 교재를 통해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토플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토플 70플러스 리딩 수업은 바로 이 교재의 구성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정확한 영어 읽기를 연습할 수 있는 Basic Skills, 그 다음에 토플 리딩에 등장하는 모든 문제 유형을 연습할 수 있는 Question Types, 마지막으로 놓치면 안 되죠. 저희 실전 대비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Actual Test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제가 다 풀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온라인 강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 쌤과 함께 한 문제씩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리딩에서 가장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게 그쵸, 바로 단어 암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단어 암기에 굉장히 집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단어 시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미리 필수 단어장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단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필수 빈출 동의어와 그 다음에 내용 단어까지도 제가 학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플 70플러스 리딩 강의는 오랜만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래서 기본 단어가 많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다양한 영어 읽기를 많이 접해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기본적인 문법은 알고 있지만 이게 긴 문장에 적용되지 않아서 정확한 해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꼭 이 수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에야말로 1강부터 마지막까지 완강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 계시죠? 자, 제가 단어 시험부터 과제 체크까지 모두 다 잡아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공부해 나가실 분들 모두 이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토플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이유 혹시 무엇인가요? 우리 보통 교환학생 지원을 위해서 아니면 대학교나 대학원 진학 혹은 영어 실력 향상처럼 굉장히 그 목적은 다양할 수 있으나 결국에 모든 건 다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 시작하신 거겠죠? 자, 우리 토플 시험은 여러분들의 이렇게 꿈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시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토플 시험에서 원하는 목표 점수 달성하실 수 있도록 토플 점수가 나오는 그날까지 제가 같이 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70플러스 리딩 본강의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